이리스와 소수를 가리키겠습니다. 이리스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이리스와 역할할 수 있고, 정수가 아닌 이리스에는 빈수와 소수가 있습니다. 이리스를 빈수로 나타내는 꼴은 기분의 A로 나타낼 수 있고, 기는 0이 아닌 정수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소수입니다. 마이너스 2와 0을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4, 0은 1분의 0, 2분의 0으로 유리수와 소수는 맞다 뗄 수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도 기분의 1으로 나타내는 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유리수는 분수로 소수로 할 수 있고, 유리수가 아닌 유리수가 아닌 수를 뭐라고 한다고요? 무리수. 무리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3.14 아. 원주. 그거를 대표적인 무리수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소수를 정리할 건데요. 소수는요. 무리수가 될 수 있는 소수가 있고, 무리수가 될 수 없는 소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오른쪽 거요. 네, 그럼 소수인데 유한 소수는 소수점 아래 0이 0이 아닌 숫자가 유한 뒤에 소수이고, 무한 소수는 소수점 아래 0이 아닌 숫자가 무한 뒤인 소수입니다. 위에 걸 예를 들어 볼래요? 5분의 1의 소수로 나타내는 인하는 기호로 0.4로 딱 나눠짐으로 유한 소수이지만, 11분의 3을 나누기 11하는 0.2727로 계속 나눠짐으로 무한 소수입니다. 이상 강의하는 아이들의 분별입니다.